25분이지? 10시, 11시. 자기 전에 달아보면 돼. 이거는 바로 먹고 달아보는 거는 이거는. 아니 좋다 이거 그러니까 책임게 어딨냐고요. 그건 뭐 알아 뭐해 빌려줬다니까. 아 책임게 어디를 빌려줘요 빌려주기를 그걸 누가 빌려가요 말도 안 되지. 말안 되는 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내 체중만 달아보려고. 약속. 아 그럼요 약속은 지키죠. 11시. 12시 달아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좋아 안방 가봐. 안방 그 가봐 그거 세워놨지. 아니 체중계를 어디다 숨겨놨다가 이제. 안 달아볼 거야. 올라가보세요. 11시. 아니 공식 기록은 11시 걸로 인정해주는데 올라가보세요. 궁금하잖아. 11시는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켜야지. 11시까지는 약속 지켜야지. 11시까지는 제가 공식적으로 11시 걸로 인정해 줄게요. 근데 일단 먼저 올라가서 가체중. 가만 있어. 옷 벗고 올게. 자, 여기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일단. 아, 참네. 올라가 보세요, 한번. 놔. 네, 놔 드릴게. 여기 드셔야죠. 또 저 팔 팔 잡아. 팔 잡아. 오! 오! 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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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8kg였나요? 네, 네, 네. 식사하시고 나서 몇 킬로 됐을까요? 늘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아, 네. 얼굴이 벌써 V라인이 네. 쫙 이렇게 되신 거 보니까 2주 만이니까 좀 빠지셨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아까 드신 거 못 봤어요. 너무 많이 드시던데. 아, 그 힘을 써서 덜 드신 거예요. 딴 때보다. 딴 때보다 덜 드신 거예요? 진짜. 저희 엄마는 밥하고 떡만 빼고 나머지는 다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 드실 때마다 이건 안 쪄, 얘. 이건 안 쪄, 얘. 그러면서 많이 드시는구나. 네, 스스로를 네. 이렇게 위안하시는 거. 근데 아까 정말 활짝 웃으실 때 봤어요? 그렇게 한바구음을 그 음식을 보시고 또 함서방이 없으니까. 예.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함서방님은 정말 겁이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 배를 무서워하세요? 배 타는 배를 거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네. 배나 비행기 같이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네. 자기가 노력해서 그 상황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을 싫어해요. 아 그럼 외국 갈 때 어떻게 해요? 안 가죠. 옛날에 한번 갔었어요. 대학교 인턴 레지던트 할 때 네. 이제 그 안 갈 수 없어서 갔는데 그때 가면서 보험 세 개를 들었어요. 진짜요. 저희 진짜. 네. 이춘자라고 쓰고 슈퍼갑이라고 읽는다. 저번에 네, 용돈을 어느 정도 넣으셨어요? 한 5장 정도 넣지 않았을까? 5만 원. 그 정도로 예상되시고 이병호 씨는 용돈 잘 드리세요? 저는 뵐 때마다 최소 50만 원씩은 드렸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표현 안 하시지만 노인정 가시면은 내 사위가 이병훈이야 이런 말씀을 늘 하세요. 네. 당신은 현역 선수였죠. 내 사위라고 그냥 가서 짜장면이라도 좀 한 그릇씩 사드리라고 넉넉하게 돌리시라고 그렇죠. 50만 원.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가면 아내한테 좀 드려라 라고 하는데 돈이라는 게요 자식이 주는 거 받는 거하고 사위가 주는 거 받는 거하고는 돈 맛이 달라요. 돈 맛이 그런 맛이 있나요? 받을 때 손맛도 다르죠. 아 훨씬 더 기뻐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바쁘다고 그래서 통장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돈 맛을 못 느끼시잖아요. 아 여기 그립감이 있어야 되는지 이게. 그립감이 무슨 그립감이야. 만졌을 때 뭉치를 잡았을 때. 그렇죠. 그, 예. 남서방님이 눈치가 멀게지신 게 친구분들 있을 때 딱 드리는데 타이밍도 네,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노인정을 일부러 찾아가서 우리 신현준 씨는 예. 장모님 장인어른 용돈 지금 다 보고 계시니까 뭐 거짓말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네. 그럼 중간에 있는 명절을 그냥 보내신 거예요? 명절 외국에 계셨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전화를 해서 가실 때 쓰시라고. 아, 저 못 드렸는데요? 보통 근데 아내분한테 뉴욕에 꽃 보냈죠? 독일도 갈 수 있을 텐데 꽃이. 네 알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예. 아유 우리 어머니 뒷목 잡는 모습이 눈에 환하네요. 아니 MC가 저렇게 못 됐는데 뭐. 아니 뭐 어떤 사위를 뭐라 할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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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궁금해요. 어휴, 많이 뺐네. 오! 아, 몰랐어. 아니 내가 물에 빠졌다고 했지. 이거 지금 이거는 저 내가 먹은 거. 네, 한 1kg 좀 있으면 빠질 거예요.
빠졌다고 내가 거짓말해? 진짜지. 11시에 재면 1kg 빠지거든요, 그거. 어머, 어머니. 농담처럼 우리가 9988, 234 그러거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두세 달 살다가 딱 돌아가자. 누구나 바라는 얘기예요. 그날까지 팔